네, 지금 물건 얼추 다 실었는데, 네, 조금 한 자리 비어있지 않습니까? 물건이 들러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서 커피 한잔 잠깐 마시면서 기다리면은 남은 물건 저쪽에서 지금 피킹하고 있는데, 네, 한잔 커피 한잔 하면은 나올 것 같고, 마무리 상차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상차 완료하고, 네, 첫 코스 물류센터로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 시와 저희 물류센터에서 화성 쪽, 네, 맨날 납품하는 편의점 물류센터로 출발합니다. 물건이 마지막에 안 나와서 요즘에 거의 물건 다 싣기 전에 다 이제 물건 피킹 완료가 돼서 이렇게 기다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잠깐 여기 주차되어 있는 앞에 차들은, 예, 야간에 이거 물건 피킹하고 이렇게 물건 챙겨주시는 분들, 예, 차들인데, 이제 일이 얼추 다 끝나들 가니까는 저희 파트 말고 다른 파트들도 이제 그런 직원들이 많아갖고, 예, 지금 막 나와가지고 흡연도 하고 막 퇴근 준비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근데 물건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다 안 나와서 조금 기다렸는데 은근한 10분은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 낭비하는 거 싫어가지고 커피 한잔 먹으면서 이제 오늘 매력적인 일정 한번 돌이켜보고, 지금 물류센터까지 가면서 볼 영상들,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것들 이렇게 정리해놓고 기다렸는데, 네. 어쨌든 뭐 짧으면 짧은 거고 길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 5분, 10분의 시간들이 뭐 그냥 별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넓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네, 안전운전해서 이따가 또 아침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 이른 시간 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게 한 40분 만에 여기 물류센터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 물량이 좀 많긴 한데, 여기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만 치면은 그래도 다른 데는 수월할 것 같아서, 도착했는데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여기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예, 아침 먹고 오늘도 파이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 물류센터 납품 끝내고 왔는데, 오늘도 어제처럼 여기 물량이 많아가지고 한참 걸렸습니다. 얼른 밥 먹고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전체적인 물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어제보다는 좀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희망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오리, 김치. 아, 묵은지 냄새가 아주, 코를 진하게 찌르는데 아주 맛있을 것 같고, 뚜껑 잘 놔두고. 와, 밥. 이게 약간 기장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뜨끈뜨끈하고, 약간 이어폰 많이 썼으니까는 잠깐 충전기 꽂아놓고, 다음에, 오,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안 뜨거운데, 아주 뜨겁습니다. 좋습니다. 보시면은, 청국장. 구수한 청국장 지금 냄새가 아주 구수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잘 먹겠습니다. 일단 청국장 좀 먹고. 와. 와, 두구나. 와, 일하고 먹어서 그런지 집에서는 안 나는 그런 맛있는 청국장. 집에서도 맛있는데 와, 이 청국장 안에 이 청국장 콩이랑 두부랑 어우러져서 묵은지도 한번 먹고. 맛이, 청국장 맛이 아주 진하고, 뭔가 딱, 임팩트가 딱 있습니다. 오늘도 밥이 아주 쭉쭉 넘어갑니다. 살짝 남겨놨다가. 우리는 이 머스타드를 딱 찍었을 때 아주 맛이 살아납니다. 이 슬라이스 된 게 얇아가지고 베이컨 스타일입니다. 순간 베이컨인가 의심을 했는데, 가이사이 김치랑 오리. 아, 지금 8시가 조금 넘었는데, 다음 거래처와 지대차로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거의 9시에 옵니다. 근데 저번에 보니까는 미리 전화하니까 근처에 사시는지 금방 나오셨습니다. 오늘 순간 지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면서 또 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아주 그냥, 와, 아주 좋아요.
와, 밑에 기름이랑 국물이랑 섞였는데 이런 게 아주 무자비합니다. 김치의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오리 기름과 머스타드까지. 무자비한 스타일입니다. 기름이 아주 기름이 아주 자르르 흐르는데 입안에서 그냥 기름이 휘몰아치면서 부드럽게 그냥 넘어갑니다. 와, 이거는 싸가지고 양파도 있습니다. 양파 오늘 좀 개걸스럽게 먹은 것 같은데 차에 티슈가 없습니다. 먹다 보니까 생각이 들었는데 일 하다가 화장실 가게 되면은 화장실에서 물로 입을 좀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와, 아주 소화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다들 즐거운 순조로운 목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